기록을 위해서. 그렇구요. 그 다음, 프루브가 증명하다라는 뜻이고요. Can you prove this? 뭐 이런 식으로 너 이거 증명할 수 있겠니?고요. 그 다음에 improve. improve는 향상시키다. 뭐좀더 낫게 make something better의 의미라는 거. make something better. improve. 뭔가를 더 낫게 만드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하면 observe죠. observe. 흡수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어디에 뭐 입양하다라는 단어 배웠죠. A로 시작하는 공통점. 입양하다는 뭐 adopt였고. 그다음에 적응하다도 배웠습니다. 적응하다. 적응하다는 얘 때문에 배웠죠. adopt 때문에 배웠죠. 얘는 입양하다였고요. 적응하다는 adapt였죠. 그래서 스펠링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Adopt, adapt, observe. 오케이. 뭐얘 명사형은 assorption입니다. 여기 tion, be 뒤에 tion 붙여서 assorption 하면 흡수. consider, consider는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획 말하기 할 때, I'm thinking of라든지 I am thinking about 뒤에 뭐뭐뭐 going there 이런 거 대신에 I'm considering going there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뭐 고민하고 있는 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 말할 때 나왔습니다. 명사형은 여기다가 R 뒤에다가 ation 붙여서 consideration 만들고요. 고려,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해 봄 이런 뜻이 있다는 거. consideration, consider. 그다음에 contain 합류하다, 들어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명사형은 컨텐트죠, 컨텐트. 여러분, 컨텐트란 단어는 테이블 오브 컨텐트 할때 만나봤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트가 뭐였어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뭐였습니까? 이게 목차였죠, 목차. 테이블이, 뭐야? 테이블이 표라는 뜻이 있다 했었죠. 테이블이 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의 표,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보고 목차라고 얘기해요.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알려주는 거. 그래서 contain, content, 합류하다, 내용, 합류물, content. 크러쉬, 뭐 부수는 거고요. defeat, 패배시키다. 자, 이 뜻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디피트 앞에는 이기는 놈이와 지는 놈이와 디피트의 주어는 이기는 놈이겠죠. 됐습니까? We defeated them.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다 이런 뜻입니다. We defeated them. Defeat. 패배시키는 거야. 패배시키는 거. 패배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다음에 디스커버 발견하다. 반대말은 커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 하이드도 있죠. 뭔가 숨기는 거 cover, hide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는 거 discover, reveal. 뭐. 나타나는 건 뭐였어? 나타나는 거. 뭐 이거는 뭐뭐를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나타나는 건 뭐였죠? appear였죠. appear,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거 이거는 발견하는 거고요.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고요. 타동사죠. appear는 자동사. Discover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 명사형은 Discovery.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다고요. 명사형은 뭐였습니까? 명사형. Expectation이겠죠. 기대. Expectation, Expect, 기대하다, 기대. 그 다음에 Hide의 3단 변신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했었죠. Hide, Hid, Hidden. 뭐 히든 싱어 뭐 이런 거뭐뭐 예능 제목으로도 뭐 숨겨진 가려진 뭐 가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임프루브 명사형은 임프루브먼트이겠죠. 개선 향상 임프루브먼트 임프루브 프루브 프루프 퍼블리시 발표하다 출판하다 퍼블리셔 한 뭘까요? 퍼블리셔 출판업자를 얘기하겠죠. 퍼블리셔, 출판업자. 발표자, 출판업자, 퍼블리셔. 그 다음에 solve, solution.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지금 꾸준하게 뭘 얘기하고 있나 이 속에서 많이 보이는 게 동사와 명사형들을 꼭 알아둬라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파생어들 알아둘, 파생어들 많이 알아둬야 할 시기라 했습니다. 이제 중3이며. 나중에 첫 모의고사 치고 울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although 나옵니다. although 옛날에 우리가 빡세게 했던 거죠. 뭐 같은 말 though, even though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비슷한 말로 even if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면서 이거랑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비교. 비교했던 게 뭡니까? 뭐 시험 안 칩니까, 여러분들?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Despite the rain 이런 식으로 Despite you 뭐, Despite the 뭐, heavy rain 뭐, 폭우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espite the heavy rain은 although it rained heavily 비록 비가 심하게 내렸었지만 이런 뜻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주어 동사가 although 뒤에는 주어 동사고요. despit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뭐 it이나 them 같은 걸로 바꿨을 수 있는 명사만 온다라는 거. 그다음 같은 말은 in spite of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비슷한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하고 비슷한 문법, 여기야 거의 대응하는 문법이 이게 because하고 이게 because of죠.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주어동사 하듯이 although 주어동사, despite 어떤 것. 그다음 until은 얘는 주어동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도 올수 있다는 얘기는 until은 뭐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until you come 이런 식으로 네가 올 때까지. 근데 until you come 하면 네가 올 때까지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Until you come 하면 네가 올 때까지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시간의 부사절을 만들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Until you will com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라는 질문의 덩어리 속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고 했고, 결국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똑같은 문법을 공유하는 게 if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과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과에 간접 의문문 나오는데요. 그때 if의 또 다른 뜻을 배우게 됩니다. if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이 속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라면 will 넣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if가 무슨 뜻도 있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이거 간접 의문문인데요. 뭐 어쨌든 이때는 무슨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will을 쓸 필요가 있으면 I don't know if he will come 이런 식으로 나는 그녀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할때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이러면 어떤 애들이 if 뒤에 she will 있다고 막 시비 겁니다. 어떻게 if 뒤에 will이 있냐고. 이 등신아, 그 if는 만약라면이 아니고 그녀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 는 것을 I don't know, 난 모르겠다라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래 시제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if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if가 무슨 뜻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거와 시간의 부사절에 will 못 넣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will 못 넣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건이 뜻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예방 접종하고 있어. 3과의 표현 파트에 간접 의문문이 나온다 했습니다. 표현 파트에 나온다. 4과의 문법 파트에 간접 의문문이 나온다 했고. 간접 의문문은 뭐 관계사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버금가게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학습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뭐 이런 단어들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는 거죠. 뭐 비슷한 표현은 afraid 대신에 쓸수 있는 게뭐 be 뭐 scared of가 있는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하다. be scared of, be afraid of. be scared of는 뭐 진짜 뭐 귀신 같은 거 보고 막뭐 무서워하는 뭐 그런 느낌이고, be afraid of는 뭐 이렇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꺼리거나 징그러워 뭐 이런 느낌, 어우 저거 왜 저래 뭐 이런 느낌이 afraid다. 이거는 뭐 귀신을 본 느낌이라면 이거는 거미를 본 느낌 뭐이 정도의 뭐 완전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는 있다.
그다음에 be good for 하고 be good at은 뭐잘 아시죠? 뭐뭐에 이롭다 할 때는 뭐 매일매일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is good for 이렇게 쓰고 뭐 he is good at 뭐 playing soccer 뭐뭐를 잘한다 할때 be good at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be scared of 나오고 있죠. 비슷한 표현.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른 느낌이다. be afraid of Be scared of은 조금 다른 느낌.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는 거죠. 또 여기다가 뭐, A 같은 목적어 하나 집어넣을 수 있다. Keep it a secret.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비밀 유지하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가 뭔가 뭐, keep the information.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 Can you keep it a secret? 이런 식으로.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오형식이 되겠죠. A는 B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lose weight, gain weight, 뭐 lose, gain weight 대신에 그 다음에 weight하고 way하고 단어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weight는 품사는 뭐예요? lose나 gain이라는 동사 뒤에 왔으니까 weight의 품사는 명사겠죠. 그 다음에 얘는 way라고 읽고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뭐 she weighs 이런 식으로 씁니다. she weighs 뭐 45kg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녀는 뭐 체중이 45kg 나간다 이렇게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weigh가 동사 weight가 명사라는 거뭐 그다음에 뭐 weighty 이런 단어도 있겠죠. weighty 한번 해서 weighty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묵직한 이런 뜻이죠. weighty 묵직한 weight 명사 weigh 동사 그다음 I haven't known him so far 이렇게 쓰겠죠. 난 지금까지 그를 모르고 지냈어. 지금까지 뭐 비슷한 표현은 until now가 있다는 거. until now so far until now 지금까지 그다음에 suck up이 빨아들이다니까 observe 같은 말이라는 거 suck up 그 다음에 뭐 tell A, B의 구조겠죠.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던데 B 자리에 진실이 와 있으니까 A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se days 같은 말 뭐가 있었어요? 뭐 nowadays라든지 또 recently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nowadays, recently. 그 다음에 하나 더 L로 시작하는 거 이제 써야지. 일로 시작하는 거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lately 이것들 다 요즘이란 뜻으로 쓰인다 했고 lately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얘기 하겠죠.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다란 얘기 알고 계시죠? 얘는 늦은도 되고 얘는 늦게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고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 없이 최근에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urn A into B, 뭐 A를 B로 바꾼다 라는 뜻이고 이거 수동태로 쓰면 뭐 A is turned into B 이렇게 하면 A가 B로 바뀐다라는 수동태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건 능동태적 표현이고 이건 수동태적 표현.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되는 거니까. A, 뭐, 시제는 뭐, is일 수도 있고, was일 수도 있고, 할 때는 B에 비동사 하나 오고요. 입장 바뀐 어떤 시점에 A가 B로 바뀌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 얼마나 천재인지 뭐 필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채소 이름, 우리가 스피너치, 캐럿, 토마토, 포테이토, 오니언, 캐비지, 페퍼, 갈릭, 레터스, 그 다음에 에그플랜트. 에그플랜트 가지를 에그플랜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뭐 토마토, 포테이토는 복수형이 ES 안 된다 해야 되는 거 공통적이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전부 다 베지터블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익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그 얘기 나왔네요. 아까 카투니스트 할 때, 미리나 리서처 할때 얘기했던 거. 그래서 리서치 연구하다, 리서처 연구자, fight, 싸우다, fighter,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act, actor, 뭐, 연기하다, 행동하다, 연기자, visit, 방문하다, visitor, 방문객. 오케이.
오케이. 뭐 비지터 반대말은 뭐겠어요? 비지터 반대말은 뭐 호스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비지터하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어요? 비지터하고 비슷한 말은 게스트가 있겠죠.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카툰, 카투니스트. 이런 뭐 이해 그러니까 이제 뭐그 예를 가지고 뭐 리서치시트 뭐 이런 건 아니겠지. 리서처 뭐 OR 붙인다든지 이렇게. 특히 뭐 OR 붙느냐 ER 붙느냐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 붙어야 하는 것과 ER 붙어야 하는 것도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Keep a secret. 뭐 It isn't easy for children to keep a secret.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뭐 아까 전에 두명 받았는데 이 이슬에 대해서 지금 너무 모르고 있어. 구분을 너무 못해.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가주어인지 이때 강조구문의 이신지. 가주어 진주어죠 이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얘를 보고 뭐라 부르면서 배웠어.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러면서 배웠죠. 그래서 쉽지 않다. 누가 뭐 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비밀 지키는데 이 비밀 지키는 누가 한다. 아이들이 to keep a secret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뭐 이런 것들 다 지나간 겁니다. 근데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중3이 이것도 구분 못하면 뭐 할래요, 여러분들. 이제 곧 고1인데. 벌써 뭐한 학기 날라갔는데 뭐. 이제 한 학기 남았어요. 시간 참 빠르죠. 오케이. 그다음에 keep a diary 뭐 keep이 붙는 것도 계속 하고 있는 keep a diary 뭐 write a diary 해도 됩니다. 뭐 일기 어차피 쓰는 거니까 뭐, write a diary 일기를 쓰다. 그다음에 이제 diary란 단어가 나오면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 헷갈리기 쉬운 단어 이런 것들 diary하고 헷갈리기 쉬운 거첫 번째는 뭐 이런 단어가 있죠. 이건 뭐라고 읽고 무슨 뜻이에요? daily 하면 이건 everyday의 뜻이죠. 매일의 이런 뜻이고 뭐냐면 이건 뭐라고 읽고 무슨 뜻이에요? 이건 데어리라고 읽었죠? 데리 데리 얘는 우유로 만든 이란 뜻이죠. 유제품의 이런 뜻입니다. 뭐 치즈 이즈 데어리 푸드 이런 식으로.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고등부 때 그러니까 뭐좀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영어는 재밌어 노래 부르고 즐겁게 놀면 돼뭐 이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니들 중학교 3학년 동안 졸업하기 전까지 문법 꼭 끝내야 돼 이럽니다. 그리고 고등부 올라가서는 이제 어려운 단어들과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 뭐 이게 도대체 뭐 경제학 용어를 영어로 축소하는 것도 읽고 내용 파악하고 맞는 거 틀린 거 찾고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때 중학교 때는 문법이 강조됐다면 고등부 때는 어휘와 독해 능력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중에 특히 헷갈리기 쉬운 단어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 뭐 represent라든지 뭐 substance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어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단어도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뭐 다이어리에 같은 말은 여러분들 중2 때 나왔던 뭐 이런 단어도 있죠. 아이고. 저널 이것도 같은 말이었죠. 저널 다이어리 keep a journal keep a diary 전부 다 일기를 쓰다라는 뜻이고. 뭐, I decided to keep a diary every day. Decided는 want처럼 to도만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하죠. 나는 무엇을 decide했다? 매일매일 이기 쓰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decided니까 keeping의 형태는 like랑 다르니까 keeping의 형태는 쓸수 없다. 뭐 이런 거다 했던 내용이고 keep one's promise 약속 지키는 거죠. promise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죠. 근데 이과에서는
동사로도 사용되죠. 뒤에 대절 나와서 로키가 프라미스드 했다 뭐 하겠다고 겟 하겠다고 갖다 주겠다고 뭐할때 나왔었죠.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to me. 여기서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과에서 자꾸 2과 뭐 얘기하면 뭐 암만 얘기해줘도 뭐세 번, 네번 얘기해줘도 뭐 모르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냐. 자, 팝 퀴즈 풀어봅니다. 뭐 내가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고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 풀이하겠습니다. 리서치, 리서처니까 카툰. 카툰니스트 하면 되겠죠. 그쵸? 만약에 여기에 액트였다면 액트, 액터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였다? 이건 뭐 드라이버겠죠. 드라이버, 요즘. 피아노였다. 그럼 피아니스트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 만드는 거. 만약에 뭐 쿡이었다. 쿡은 명사는 아니네. 명사형. 이건 명사도 됩니다. 얘 명사. 얘 명사고요. 얘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요. 연구되고 연구하다. 뭐 쿡이었다. 그러면 뭐 쿠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잘 아시죠? 됐습니까? 쿡은 쿡이죠. 요리하다도 쿡이고, 사람도 쿡이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킵이겠죠. 뭐 keep a secret, 그 다음에, 뭐, keep a diary,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라. 그래서, the long orange root of a plant. 오케이, 루트가 뭐, take root 할 때도 앞에 나왔죠? 뭐였습니까, 루트? 뿌리죠, 그렇죠, 뿌리. 그렇죠? 그래서 길고 오렌지색 뿌리 오브 어 플랜트, 식물의 뭐긴 주황색 뿌리다. 그 다음에 뭐안 되시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너무 뻔하게도 이거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that is Eden. 뭐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이과의 주요 문법이 바로 뭡니까? 이거를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주격 플러스 비도 사용하는 거. that is Eden. as의 뜻은 뭐뭐로서겠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as a bat 뭐뭐로서 채소로서 섭취되는 얘가 먹는 게 아니고 먹히는 거죠. 섭취되는 식물의 긴 주황색 뿌리 the long orange root of a plant that is eaten as a vegetable은 뭐 당연히 캐럿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round the soft red fruit 일단 fruit입니다. 또 나왔죠.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거 that is eaten raw or cooked in spaghetti. raw가 뭐예요? raw. 오케이. 조리되지 않은 raw fish 하면 생선회를 raw fish라고 그러죠. 생선회입니다, 이거. raw fish. raw의 뜻은 가공하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줄 섰을 때, 한 줄로 서는 거. 이걸 보고, 뭐, 오와 열,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서, 표에서, 이걸 보고, 아, 이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건 칼럼이고요. 이걸 보고 칼럼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이 방향을 보고, 로우라 그러죠. 옆으로 한 줄을 보고, 로우라고. 로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생 또는 요리된 상태로 스파게티에 쿡드 하거나 쿡드 된 상태나 또는 로인 상태 생으로 먹히는 동그랗고 라운드하고 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프루트는 당연히 토마토겠죠. 근데 여기서 토마토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뭐 쓰냐 그냥 토마토 스펠링 다 알죠. 토마토라고 쓰면 선생님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친구는 과체류라 그러죠. 과체류 뭐 과일로 볼 수도 있고 채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토마토가 맞겠죠. 스파게티 하면 토마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중3들이 예외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잘못되지 않냐? 지금까지 선생님이 풀이한 거 중에 헛소리 한거 있지 않냐? 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당연히 당연히 캡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그래 안 그래? 어? 뭐 have 플러스 동사 원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문법인데? They have kept a secret. They have kept a secret for 30 years. For 30 years의 뜻은 뭐고? 30년 동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우롱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have plus pp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조건이야? 이거 계속이자 계속. 그들은 30년 동안 비밀을 지켰다. I've never kept a diary in English. 그럼 이번엔 이것도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조건이야? 경험이죠 이건. 나는 한 번도 in English로 diary를 kept 해본 적이 없다. 난 영어로 얘기 써본 적 없어. Have you ever kept a diary in English? No, I have never kept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써본 적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무지하게 안 하네요. 얼마나 천재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저절로 뭐 고1 되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3과 단어 파트.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영풀이하고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들도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숙제가 한 가지 더 나가겠죠. 뭐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수업했던 3과 대화 파트 관련된 숙제도 문장 암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